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스탁 데일리의 이시라입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속에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반복형 혹은 지시 이행형의 수동형 사람이 아닌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인재가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인재 채용에 있어 가장 핵심 요소로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꼽고 있습니다. 민병두 보험윤수 원장은 자기주도 인재를 키워나가겠다는 목표로 장보고 경제스쿨 프로젝트를 선보였고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인포스탁 데일리는 민병두 원장을 만나 장보고 경제스쿨과 최근 탄생한 은퇴자를 위한 플랫폼 10만 시간의 행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민병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체험을 통해 배운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야심차게 준비한 이 장보고 경제스쿨이 큰 인기인데요. 예.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경제 금융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네. 공교육에서 받지 못한 이유는 교과과정 편성의 문제도 있고, 또 대학 입시에서 수험생들이 유리한 지점을 택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죠. 근데 외국에서 보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제에 노출되고 금융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령 미국은 되게 대학 도시잖아요. 그 대학에서 주말 캠프, 여름 캠프, 겨울 캠프를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월마트에서 비디오를 갖다 놓고 들어온 사람들의 눈이 어디부터 가는지를 보고 너 같으면 크리스마스 특별 시즌 상품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하겠느냐 이런 걸 초등학생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관찰력, 생각하는 힘. 또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하는 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제적 사고를 하게 하고 또 돌잔치나 성인식 때 축하금을 갖고 창업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주고 그런 문화들이 이제 바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경제에 대해서는 문맹으로 사회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공교육에서 못하는 이 경제학교를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아주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 장보고 경제스쿨이 기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체험 중심으로 경제를 창의적으로 접근한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제 관심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생각의 능력도 달라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프로젝트 형태로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지금 이제 기업들에서 하는 경제 교실은 되게 저축하는 습관, 주식 계좌 만들기, 뭐 물물교환 시장 만들어 보기, 보드 게임, 금융에 관련된 직업은 무엇인가 이런 걸로 그렇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짜 있어요. 그런 것으로 아마 경제적 사고, 문제 해결적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령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떡볶이나 피자는 다 알아요. 아, 그렇죠. 5학년쯤 되면.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동안 떡볶이 가게 시도를 그려봐라. 몇 걸음마다 떡볶이 가게가 있는지, 또 모여 있는지, 따로따로 있는지, 어떤 떡볶이 가게는 왜잘 되는지, 왜안 되는지를 갖다가 관찰해 보고, 당신이 떡볶이 가게를 차린다면, 어느 위치에, 어떤 가격대로, 어떤 인테리어를 하겠느냐. 이런 걸 갖다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대학교에서 하는 마케팅 교육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마케팅 교육을 초등학생들한테 하면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호기심과 관심을 유도하면 그 학생들이 참 잘해와요. 대략의 이제 그 기존의 떡볶이의 역사, 떡볶이 가게의 어떤 분포 뭐 이런 것들 선생님이 한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끼리 동네 떡볶이 가게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숙제를 해옵니다. 어떤 식이냐면 지하철 근처가 접근성이 좋다. 그런데 환풍기 후황 쪽에 있으면 네. 위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긴 피하는 게 좋겠다. 떡볶이를 흘리면 지저분하니까 밑에는 검붉은색으로 하는데 위에는 모던하게 하얀색으로 하자. 뭐 이런 대답을 해오는 거예요. 네. 재밌죠? 체험 중심의 창의적 교육이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가령 뭐 이제 추석이 가까워 왔다. 그럼 그렇죠. 추석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는데 그러면 할로윈 데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그러면 당신이 여기 점장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물건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시즌 상품을 제일 잘 안 보이는 데다 갖다 놓을 거냐. 네네. 응? 그렇죠. 그리고 다 팔리기 위해서. 네. 아니면 제일 잘 팔리는, 제일 먼저 시장에 가는 곳에 줄 거냐. 아니면 특별 매대를 줄 거냐. 정답은 없죠. 네. 근데 1교시는 선생님이 다 가르쳐, 이런저런 이유를. 백화점에 가면 왜 시계가 없을까? 빨리 나가지 못하게. 그렇죠. 엘리베이터 왜 찾기 힘들까? 24시간 편의점에 가면 캐시어 앞에는 왜 초콜릿 같은 게 있을까? 이런 진열의 어떤 그 숨은 비밀들을 쭉 설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나는 내가 책방을 해보겠다. 뭐, 내가 장난감 가게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렇군요. 저는 책으로 읽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체험으로 받으면 너무 교육이 잘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장보고 경제스쿨 프로그램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게 서울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좀 전국적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교과 과정을 지난해 개발해갖고, 올해 초에, 전부 초등학교 경제교사협의회에 가서 소개가 되고, 8월 25일에는, 경제교육학회, 대학 교수들 모임에 또 소개가 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이제 서울의 40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학년, 6학년 전학급, 보통 한 12학급. 네. 중학생 가면 조금 교육 수준이 달라지는데,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5만 명 도시를 만든다고 했다. 모든 기술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당신은 어떤 도시를 만들겠는가?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겠는가? 공용어? 네. 그다음에 화폐는 어느 나라 걸 쓰겠는가? 뭐 식량은 어떻게 조달하겠는가? 이제 뭐 상상의 세계 같은 지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현실을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결국 강사비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 이런 데서는 이 프로그램을 유치하면서 스스로 이제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강사비를 조달을 합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의 후원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기업들이 후원을 해서 강사비를 갖다 조달을 한다든지, 혹은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갖다가 강사로 양성하면 일석이조잖아요. 그렇네요. 전국 어디나 파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은 일종의 이제 학비를 버는, 그렇죠. 수단도 되고, 그래서 기업들의 많은 후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양질의 퀄리티가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꽤나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보고 경제스쿨은 향후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이제 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먼저 도입한 데가 은평구인데, 그 학부모 만족도, 학생들 만족도를 보면 뭐 굉장히 높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또 도서관도 세 군데서 이걸 도입했고, 뭐 다른 서울에 뭐 서대문구나 성북구에서 있는 도서관들도 도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한 단계 더 높이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갖다 해나가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우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그램도 이제 개발이 되어야겠죠. 사실 세상에 경제 아닌 게 없죠. 맞아요. 네. 다 경제로 이루어져 있죠. 경제 아닌 게 있을까요? 과연 뭐, 음악, 공연? 그것도 다 경제. 공연도 다 경제, 그 속에는 다 경제가 숨어 있는 그렇죠. 거죠. 미술, 화랑, 다 경제가 숨어 있죠. 네. 심지어 종교의 운영도 경제가 숨어 있는 거고, 전쟁도 경제가 숨어 있는 거고, 부동산,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뭐, 택배 같은 것도 해보자, 택배, 알바도 해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기들 체험 속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런 모든 것을 가장 경제랑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게 고등학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제 전문 대학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군요. 경제 전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을 리더를 하고 지도도 하고, 또 고등학생은 중학생을 지도하고,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초등학교 때 뭐 생애 주기라기보다 학문의 생애 주기별로 이제 경제에 관해서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가다 보면, 기업에서 맨 처음에 이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무슨 또 다른 어떤 인턴 기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적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과연 우리나라에 가뭄이 일어나서 식수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너 같으면 이 식수원 고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겠네요. 네. 담수 시설을 갖다가 만들고, 담수 시설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온다.
그러면 그것은 시민들의 합의가 되겠냐? 세금은 네. 세금에 대한 저항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느냐? 뭐 이런 것들 끊임없이 토론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하잖아요. 네, 네. 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도 그렇고 금융에 관한 것도 가령 뭐 빅테크는 어떻게 금융에 진출했는가. 그래서 빅테크 쪽 사람들을 불러서 그걸 들어보는 거죠. 그럼 빅뱅크는 이걸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가.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이익인가. 어떤 것이 시민한테 이익인가. 그 다음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이런 걸 한 두 달을 갖다 하면은 사실은 금융경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많은 생각의 훈련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떡볶이 가게 2주 만에 하는 거지만 상품 배치 2주 만에 하는 거지만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더 풍부해지고 깊어지고 하는 것이죠. 아,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인 경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런데 장보고 경제스쿨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활동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10만 시간의 행복의 창립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 10만 행이 어떤 활동인지도 궁금한데요. 10만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네. 약 30년 정도를 갖다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 활동기라고 한다면 그중에 낮 시간 하루 10시간 곱하기 30년을 하면 대략 10만 시간이 됩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는 집에서는 할 일이 없고 네. 나가서는 갈 데가 없고 맞아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이 시기가 가장 황금기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왜냐? 아이들 다 컸어요. 더 이상 또 세상에서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네. 많이 벌었건 적게 벌었건 크게 성취했건 작게 성취했건 자기가 인생에서 이룬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온전히 개인한테만 맡겨놔갖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죠. 그렇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적인 영역에서 그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기존에 할 수 있는 건 경로당하고 양로원을 져주는 거였는데 네. 요양원 이건 과거 시대의 인프라였어요.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 인프라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네. 사실은 평생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생을 살다 간다고 했잖아요. 남은 자녀 인생을 살다 네네. 간다. 근데 지금은 이게 본생인 거예요. 진짜 인생.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 종교 혹은 우리 같은 저희 같은 그 10만 시간의 행복을 추진하는 쪽에서 이걸 갖다 제공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앵커님 혹시 뭐 이도령과 성춘향 뭐 읽어보셨던지 해가 뭐 스토리는 아시잖아요. 아, 네, 춘향전 스토리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 이도령이 뭐 한 10대 인생을 다 바쳐서 공부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장원급제를 그렇죠. 하기 위해서. 데미안은도 네. 읽어보셨나? 그러니까 아, 뭐 데미안이 같이 청춘 소설 네. 그런 경우도 되게 이제. 청춘을 갖다 보내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인류, 현생 인류 10만 년 역사상 그런 식의 아름다운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의 인구는 몇 퍼센트가 될 거야? 뭐, 불과 5%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양반, 귀족. 그쵸? 그렇네요. 나머지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다 처절하게? 6, 7살 되면 부모 따라 하다못해 가서 농사 지면서 돌이라도 나르고, 심부름도 네. 하고, 잡초도 뽑고. 아, 그렇죠. 그렇죠. 어촌은 또 어촌대로 산촌은 산촌대로 그렇죠. 뭐 사냥 아버지가 사냥해서 오면 뭐 털을 뽑든지 그렇게 살다가 보통 12, 13살에서 16살에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년에서 곧바로 중년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한 150년 전까지는 평균 수명이 40살 뭐 이 정도 됐으니까 한 35살 되면 노인인 거죠. 그렇네요. 인생이 이렇게 세 토막이었던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경제력이 이제 산업혁명 후에 크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중고등학교까지 다니게 됐죠. 네. 부모 밑에서 20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5년도에 앱돌 레슨스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게 청소년기라는 책인데 실제로는 소년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는데 중간에 청년기가 있다.
부모 밑에서 20년 동안. 네. 그래서 막 상사병도 걸리고 연애 편지도 쓰고 이제 이런 시간이 이제 생기는 거죠. 청춘이군요. 청춘이 생긴 거지. 네. 불같은 청춘이. 네. 그러다 이제 그 시간이 점점 연장돼서 25년, 30년까지 갑니다. 이제 대학 다 다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30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0년이 됐는데 한 50년 전에 보니까 노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35, 40 되면 노인이었는데, 어? 40대, 50대인데 팔팔하네? 그렇죠. 이게 뭐지? 이래서 이제 서양에서 그걸 보면서 거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많이 되고 일찍 됐으니까. 네. 이제 보니까 이게 뉴 에이지구나. 그래서 에이지. 액티브 시니어, 영 시니어, 50 플러스. 50부터 새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거죠. 올드맨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영시니어라고 젊은 노인이라는 뜻이 돼 있고 액티브 시니어 행동하는 젊은 노인이라는 뜻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갖고 이제 신중년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신중년은 이제 뭐 한 50, 60 정도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은퇴 후 30년을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소년과 중년 사이에 청년이 생겼듯이 중년과 노년 사이에 90, 네. 90 넘어서 노년 사이에 60, 70, 80에 네. 80대 초반에 또 다른 인생의 시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갖다 강의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규정하면 좋겠냐 했더니 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숙년. 성숙한 인생의 시기. 네.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인생의 최고 절정기고 황금기다.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경쟁에서 이제 해방되고 네. 남은 인생은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동안 내 인생의 시간표는 시험 성적 올리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죠. 직장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돈 벌려고, 자식들 키우려고 내 시간을 못 썼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나의 시간이야. 온전히 나의 시간인데 이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갖다가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64인데 저보고 노인이냐고 네. 물어보면 내가 무슨 노인이야? 네. 어디 가면 아버님하고 그래요. 뭐 은행이나 뭐 병원 가면 아버님, 어르신. 그런 시기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쓸수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확실히 저는 이제 숙년기라고 제가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 숙년기 인생들이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뭘 하면 좋을까요? 즐거울까요? 네. 뭐 다... 배우는 거. 배우는 건 노후의 가장 큰 즐거움이죠. 네. 노후의 가장 큰 괴로움 네 가지가 병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노인 사고라고. 나이 들어서 큰 행복은 뭐냐면 배우고 즐기는 거예요. 뭘 배울 거냐? 사람 따라 다 다르죠. 네. 어떤 사람은 인문학을 공부하러 다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저처럼 캘리그라피 같은 거 공부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쉬운 예술들. 뭐 페이퍼 아트니, 뭐, 스톤 아트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 쉽게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여간 배우는 건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즐거움을 찾는 거 있죠. 즐거움을 찾는 거. 뭐, 여행. 네, 여행도 있겠네요. 여행 좋아하시네? 저요? 여행은 좋았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또. 시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80년대, 90년대 여행은 유럽 몇 개국, 뭐, 유럽 7개국, 7박 8일, 뭐 이런 거였죠. 내 생에 언제를 또 와보냐. 한번 찍고 가보자. 다 가는군요. 네. 근데 지금 여행은 그게 아니죠. 뭐, 오지를 갔다 가는 사람도 있고, 역사 기행을 가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맛 기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해졌죠. 근데 나이 들어서는 누구랑 여행 가는 게 좋을까요? 배우자분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예. 그 가서 싸우지 않는다는 네. 보장이 좀 없죠. 물론 제일 편안하긴 하죠. 뭐 제가 아는 저보다 한 18년 선배들은 대학 입학 동기가 30명이었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자 해서 얼마 전에 여행을 떠났더라고요. 멋있으시네요. 뭐 그런 여행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낯선 사람하고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숙년기에는 어떤 여행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혼자서 못해. 그리고 여행사 상품을 보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행을 갖다 계획하고 주도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또 연극. 연극도. 제가 연극 꼭 해보고 싶은데 그 생애 전환 연극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생애가 끝나잖아. 아까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은퇴하셨나요? 아, 네, 은퇴하셨죠.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행도 고생하신 우리 아버지 은퇴 후에 첫 세계, 뭐 은퇴 후에 여행하고, 네. 은퇴 후에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누구나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 로망이랬는데, 은퇴 후에 여행을 끌어주는 플랜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력도가 다 다르죠. 네. 그렇지만 은퇴 후에 어떤 여행이, 첫 여행은 어떤 여행이 좋을까? 왜냐면 인생의 전환점이잖아요. 어떤 여행? 저는 생각해 보면은 쉬러 가는 여행을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관광보다는 그렇죠. 젊었을 때 관광을 많이 해봤으면 이제 쉬러 가는 여행, 자기를 돌아보는 여행. 또 마찬가지로 연극도요. 모든 삶의 사실 인생은 연극이거든요. 아, 네.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 연극하신 분 중에는 섬을 다 다니면서 섬에 있는 그 인간 무형 문화재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얘기를 갖다가 3개월, 4개월 동안 체록해서 그 마을의 에피소드를 갖다 연극으로 올렸는데 그 마을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일로 인해서 큰 흥분을 이제 같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그 마을의 역사적 기록이 되기도 하고. 섬의 스토리가 반영되니까. 그래서 우리 10만, 그죠. 우리 10만원에서도 그런 연극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연극을 해보고 싶다. 제가 연극 배우가 된다. 제가 아는 유명한 연출이 있는데 네. 저 까메오 한번 시켜달라고 해도 안 시켜줘요. 지나가는 행인일. 그것도 안 시켜줘서. 그럼 내가 차라리 연극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이게 즐거움이에요. 네네. 배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나눔 있잖아요. 나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는데 2월 14일에 발발해서 지금 몇 달 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2차 대전 이후에 인류가 만든 평화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라난 중고등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떤지를 갖다 누가 와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동유럽 대사들하고 러시아 대사를 지냈던 분들을 제가 모아서 우리 10만 원에서 혹시 중고등학교 가서 계기 수업하실 분이 있냐. 근데 혼자 가서 개인적으로 어느 고등학교 가서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네. 모아지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교육단이 모아지면 또 이걸 보고 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신청을 하고 이러면 이제 대사를 지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네.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유의미하다. 사회의 공헌감이 있잖아요. 네. 존재감, 기능감, 효능감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은퇴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버려졌나, 사회로부터. 내가 사회로부터 효능감이 없는 사람인가. 그러다 생전 못 보는 키오스크 이런 게 있고 나서 뭐 5분 하다가 안 되면 돌아서면서 완전히 그 좌절감을 느끼는 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의 분들하고 다르게 대학 교육받은 사람도 많고 어쨌든 고등교육받은 사람도 많고 사회적으로 훈련됐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뭔가 사회에 기여하게 해준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겠네요.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좋겠는데요. 네, 이게 노년이 아닌 숙년기, 여생이 아닌 본생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을 강조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네. 이건 또 어떠한 의미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명명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명, 바른 이름. 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노인이라고 하면 내가 늙은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맞아요. 자꾸 아버님이라고 하면 내가 늙은 것 같아. 네. 난 제가 친구로 지내는 사람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1994년생이에요. 저랑 비슷한데요? 네. 그 친구가 저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래. 켈리 같이 배우면서, 이렇게, 캘리그래피 같이 배우면서 사귄 친구인데, 그렇게 저를 보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늙질 않아야 되거든요. 생각이. 네. 생각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있잖아요. 가슴이 네. 식었다. 머리가 뭐 이러면 가슴이 식으면 안 되고 여전히 나이 들어서도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늙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 늙은 게 아니에요. 청년 하는데 청년이 생각이 고정돼 있으면 그건 청년이 아니에요. 아, 그건, 몸은 청년이지만 생각이 멈춰 있으면 노인과 같다. 그건 중노년이에요. 노년이에요. 네. 근데 노년인데 호기심과 사랑을 멈추지 않고 열정을 멈추지 않고 생각이 멈춰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청년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사회를 갖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빨리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잘못하면 종합병동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2003년도에 유엔에서 만약에 인구 감소로 질병이나 전쟁이 아닌 이유로 국가가 소멸한다면
첫 번째 국가로 대한민국을 둘 수 있다 아이고야. 할 정도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였는데 적어도 이 고령사회에서 평생 현역으로 활동하게 하든 꼭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평생 뭔가 하게 하잖아요. 네. 평생 활동하고 이러면은 그만큼 국가가 비용이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렇네요. 그쵸? 인력이 생기는 거니까. 네. 물론 인력도 그렇죠. 네. 아까 말했던 자기의 재능을 기부한 경우도 네. 있고 또 우리 이제 미니잡, 스몰잡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서 네. 지금 이제 지금 어르신형 일자는 다 국가가 제공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국가가 뭘 어디 가서 뭘 하면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주고 네. 30만 원 주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이제 만들고 잡 매칭을 해서 이 사람들을 더 이제 수입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령액이 56만 원이니까 부부 합산이면 112만 원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수입이 없다면. 네. 그렇다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또 제공해 줘야 되고 그래서 잡 매칭도 해주고 다른 의미에서 평생 그 자기가 활동도 하게 해주고 이러면 국가가 건강해요. 그렇네요. 국가가 네. 튼튼해요. 국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네. 국가는 이로 인해서 윤택해지고 개인은 행복해지고 뿌리가 튼튼하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네. 여태까지 장보고 경제스쿨 그리고 10만 시간의 행복까지 잘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SK나 LG 같은 대기업의 경제적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뭔가 풍족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뭐 범주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가령 그 장보고 경제학과 이제 순수하게 네. 이건 이제 그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은행이나 금융회사들 또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들이 각각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사회공헌 기금을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죠. 네. 뭐 얼마 전에 그 연달아 자살한 이제 그 시설 종료 보육원 출신 학생들 얘기도 네.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죠. 뭐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것 중에 어떤 회사는 미혼모들 데리고 제빵 교육을 하는데 제빵 교육한 이후에 얘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한테 장보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월세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또 뭐 시설 종료 이런 데서는 나가서 사람들이 금융사기 안 당하게끔 네. 이런 거 가르쳐달라고 한다든지 또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교육시켜달라든지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보고 경제학교는 일종의 이제 경제에 관해서 생각하는 경제학교인 거고 또 아까 이런 부가적인 프로그램들 제안이 많이 옵니다만 근데 이거 갖다가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큰 기업들이 이제 사회공헌기금을 돌린다든지 혹은 이런 학교를 세우는데 우리랑 협업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좋은 경제 인재를 갖다 많이 배출하게 되면 결국 좋은 기업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면 세계적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갖다 키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어떤 미국의 어떤 대학들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한테 뭐뭐를 가르쳐주면 좋겠냐. 그래서 뭐뭐를 갖다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놓고 쭉 봐서 그걸 A 플러스 받으면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뭐 들어올 땐 어떻든 졸업할 때 그만한 인재를 키워서 배출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의 로스가 없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상에서 분석할 때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와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을 갖다가 줄여주는 것은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그 좋은 인재를 갖다가 많이 양성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 장보고 경제학교에 협력을 하든 아니면 저희랑 협업을 해서 혹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우리가 제공해 주니까 그런 학교에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갖다 좀 해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만 시간의 행복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10만 시간의 행복은 정말 뭐 기업 입장에서 이제 차츰 눈을 글을 많이 돌려요. 심지어 교육 그 했던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아, 은퇴 뭐, 이후의 삶을 위해서요? 왜냐면 과거의 은퇴자들하고 다르게 경제력도 있고, 네.
시간, 우선, 또, 사람들이 건강해요. 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학력이 높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에, 초기 시니어하고 중기 후기 시니어를 합치면 인구가 한 3,500만이 돼요. 정말 많네요. 캐나다 인구만큼 돼요. 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은 캐나다 사람들보다 부자예요. 일본의 단가의 세대들이 갖고 그렇네요. 있는 부가. 네. 한국도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갖고 있는 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는 이 마켓을 이쪽으로 많이, MZ 세대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켓을 이쪽으로 많이 돌려요. 그렇겠네요. 여행도 이쪽 상품이 많이 나오고, 교육도 이 사람들의 교육 수요에 대해서 많이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애기 기저귀보다 노인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는데, 어쨌든 요양 산업 쪽으로 돈을 돌리고, 이쪽으로 이제 많이 돌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 있잖아요. 여생이 아니라 본생이다. 평생 활동을 해줘야 한다. 숙년기다. 중년과 노년 사이의 숙년기다. 이런 확실한 철학적 토대를 갖고 있으면 길이 많이 보여요. 네. 근데 그런 확실한 철학적 토대가 없다 보니까 단편적인 접근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10만 시간의 행복하고 같이 와서 이제 기업들도, 유관 기업들이 와서 같이 토론하고 협의하고 이러면은 아마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거,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든든한 줄기가 있으면 더 시각도 넓어질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보편적 행복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를 위한 향후 목표나 소망이 있다면 말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첫째는 세계에서 미래가 제일 빨리 오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동시대에 지구에 살고 있지만 실리콘밸리는 뭐 10년, 20년 우리보다 앞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나라는 우리보다 50년 과거의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얼마 전에도 동남아 국가에 뭐 쿠데타가 일어났다 뭐 이런 기사를 보면 정말 우리도 만약에 그 시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계에서 미래에 가장 빨리 앞당기는 거는 결국 미래를 앞당겨 쓰는 거죠. 미래의 모델을 앞당겨 쓰는 거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북유럽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춥잖아요. 근데 실제는 다 복지가 잘 됐기 때문에 따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미래가 앞장서서 오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 교육, 경제 영재 교육을 잘하는 거고 미래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숙년기와 노년기의 인생이 풍부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인프라 갖다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이 두 가지에 매진을 할 거고 사실 두 가지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뭐 정보국 형제학교를 10만 시간의 행복에서 세대 동행으로 같이 누구나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보고 경제스쿨 10만 시간의 행복을 통한 민병도 원장님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청소년 경제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장보고 경제스쿨, 또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돕기 위한 플랫폼 10만 행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이 진행 중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집 인터뷰 잘 진행해봤고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